NHL 2016-2017 시즌, 새로운 시즌이 바로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오늘 비하인더넷에서는 NHL 개막 특집으로 NHL의 올 시즌을 손성우 기자 그리고 이현섭 기자와 함께 전망하고 예상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6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65회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이현섭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힘천 PD가 일본 원정길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명 킬러 웨일즈와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저희 둘이서 진행을 할까 하고요. 박힘천 PD는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또 돌아오면 또 일본 원정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12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13일 목요일. 현지 시각으로 10월 12일 수요일이 되겠고요. NHL 새로운 시즌이 개막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뭐 금방 오네요. 또 생각보다. 그러게 스탠리컵 결승 끝나고 진짜 얼마 안 있다가 그죠, 한 네 달 정도 됐죠. 네. 예. 이제 뭐 하키 월드컵도 얼마 전에 끝났고. 그렇죠. 예. 이제 프리 시즌을 발판 삼아서 이제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 또 많은 아이스하키 팬분들은 기대가 되고 설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 비하인더넷에서 NHL 특집 준비했습니다. 개막 특집. 뭐 작년에도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시즌 개막에 들어가기 앞서서 판도를 좀 예상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여기서 오늘 나온 얘기들이 과연 나중에 얼마나 맞을지 또 저주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손상호 기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현숙 기자, 또 두 분의 어떤 각자의 시각으로 한번 올 시즌을 예상해볼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두 분이 얼마만큼 의견이 통하시고 또 엇갈리게 될지. 오늘 되게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오늘 좀 어떻습니까? 또 평소보다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오늘 그냥 진짜 자유롭게 네 한번 풀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먼저 손성호 기자님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 아, 오랜만에 이제 또 연결을 하게 되네요. 캐나다 밴쿠버에 계십니다. 손성호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손성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예. 예. 그동안 많이 바쁘셨다고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8월 말에 그때 한국에서 뵌 이후로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것 같네요. 반갑네요. 예. NHL 개막에 맞춰서 돌아오셨는데 올 시즌 어떻게 마음의 준비는 좀 어떠세요? 글쎄요, 연휴해보다 유난히 좀 뭐랄까 좀 기대도 안 되고. 아, 그래요?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예, 네, 뭐 밴쿠버 지금 응원하는 뭐 밴쿠버 카녹스도 그냥 올 시즌은 상당히 그 기대가 잘 안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 오프 시즌은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었다 보니까 좀 신경을 못 썼더니 좀 약간 감이 좀 잘 안 온다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아, 그 떨어진 감을 오늘을 기점으로 좀 다시 끌어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밴쿠버가 잘해야 좀 도움이 될 텐데 걱정이네요. 자, 오늘 두 분의 의견 기대가 되는데, 오늘 손상호 기자님은 이제 각 지구, 각 디비전별로 살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동부지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부터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좀 가장 경쟁력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뭐 동부지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하면은 지난 시즌 그 우승팀인 피츠버그와 지난 시즌 정규 시즌 1위 팀 워싱턴을 배출한 뭐 아주 막강한 디비전 중 하나죠. 예. 뭐 우승 후보 피츠버그, 워싱턴뿐만 아니라 전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플레이오프 탈락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뉴욕 레인저스라든지 뭐 강팀으로 이제 슬슬 거듭나고 있는 뉴욕 아일랜더스나
전통의 남자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지난 시즌 하위권이었던 콜럼버스나 캐롤라이나, 뉴저지 이 세 팀들도 역시 전력을 강화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었거든요. 예. 네, 그러나 그래도 이번 이 디비전은 강력한 우승 후보 워싱턴 피츠버그의 글쎄 이 강을 넘어서 이 최강 그리고 우승권을 호신탕탕 노리는 뉴욕의 두 팀이 2강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필라델피아 콜럼버스가 2중 그리고 캐롤라이나 뉴저지가 이 약을 지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최강, 이 강, 이 중, 이 약 판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여덟 팀을 네 가지 쪼개주셨어요. 이 최강, 이 강, 이 중, 이 약. 자, 우선 최강 팀으로 워싱턴을 꼽아주셨는데요. 지난 시즌에 참 아쉬움이 컸던 팀이죠. 네, 지난 시즌 정규 시즌에서 정말 뭐 공수, 꼴리진 모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도 그 1위를 차지했지만 결국 그 플레이오프 울렁증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그 피츠버그에게 무기력하게 탈락하고 말았죠. 예. 네, 오베스킨이 이제 워싱턴에 온 지 한 12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뭐 우승으로 항상 꼽히긴 하지만은 이 워싱턴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을 오베스킨이 워싱턴에 온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 울렁증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선 뭐 객관적인 전력만큼은 뭐 여전히 강해요. 뭐 오베스킨 백스트롬이나 뭐 티제 오시는 물론이고 뭐 지난 시즌에 올스타 센터로 거듭났던 에브게니 쿠즈네소프가 있는 공격진은 NHL 팀들 중에서 정말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게다가 그 몬트리올로부터 아주 준수한 3라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랄스 엘러를 영입하면서 이 공격진 좀 깊이가 좀 두터졌고요. 이제 그리고 또 수비진에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생했었던 넘버원 수비수 존 칼슨하고 또 그 브룩스 올픽이라는 또 그 수비형 수비수가 이제 건강을 건강해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든든해졌고 뭐 지난 시즌 최고 골 이상을 수상한 브레이든 홀트비도 뭐 있기 때문에 골리진 역시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으로 뽑히긴 하지만 문제는 결국 플레이오프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워싱턴은 사실 정규 시즌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플레이오프에서 성공을 거둬야죠. 이제 참 올 시즌에도 말씀대로 전력이 이렇게 좋은데 과제는 역시 플레이오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 시즌에는 과연 플레이오프 울렁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뭐 지켜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서 워싱턴과 함께 가장 강한 팀으로 피츠버그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우승팀이에요. 네, 우승팀이죠. 피츠버그는. 그러니까 피츠버그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그 중반만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도 어두웠었다가 그 감독 교체 이후로 승승장구하더니 2009년 이후 7년 만에 우승을 결국 거둔 팀인데요. 예. 이 팀은 역시 크로스비 팀이죠. 그러니까 그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그 크로스비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MVP도 차지했었고요. 하지만 그 크로스비가 이번 시즌 그 한 이틀 전에 그 보도에 따르면 크로스비가 좀 그 뇌진탕 증세로 언제 그 복귀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지금 스케이트 연습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주 심각한 뇌진탕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번 그 크로스비가 계속 선수 생활 내내 그 뇌진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또 선수 생활에 그 상당히 좀 지장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예. 크로스비의 팀이긴 하지만은 크로스비 없이도 그 사실 피츠버그가 그래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게 지난 시즌 그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두턴 선수층으로 우승을 차지했었던 바 있죠. 그러니까 크로스비와 그 말킨, 그 1, 2라인뿐만 아니라 그 닉 보니노, 칼 해글린과 찰떡궁합을 자랑했었던 필캐스 라인이 정말 그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최고의 라인이었었고요. 예. 또 수비진도 사실 크리스 르탱 이후로 무명에 가까운 수비진들이 정말 플레이오프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정말 하면서 우승에 일조를 했었던 바 있죠. 뭐 이번 시즌에도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 수비진 깊이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예. 하지만 그 선수층의 변화가 그 지난 플레이오프에 비해서 전혀 없었던 만큼 뭐 지난 플레이오프 우승한 경험을 잘 살린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그 지난 10년 동안 넘버원 골리를 그 자리를 버텼었던 플러리가 부상을 당한 동안에 그 깜짝 활약을 했었던 루키 맷 머레이가 스타 탄생을 예고했는데 루키 그 맷 머레이 이 선수 역시 그 부상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인
임에도 불구하고 플러리가 뭐 지난 시즌 거의 정말 그 커리어 베스트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네. 또 플러리로 계속 가도 뭐 꼴리지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20년 전 디트로이트 이후로 NHL에서는 2년 연속 우승한 팀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전력이라면 크로스비가 또 건강하고 그러면 백투백 우승도 2년 연속 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격도 공격이고 뭐 수비도 수비고 피츠버그 역시 아주 전력이 탄탄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크로스비 선수가 지난 하키 월드컵 활약이 정말 대단해서 기대가 컸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긴 하고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피츠버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는 뉴욕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두 팀이 있는데 올 시즌 뉴욕 팀들의 전력은 어떤가요? 네, 뉴욕 두 팀 역시 그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우승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 전력이란 평가도 받고 있는 팀이에요. 예. 우선 아일랜더스는 그 지난 시즌 그 1라인에서 윙어로 활약했었던 카일 오포스를 그 FA로 잃었지만은 그 좀 블루칼라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앤드류 레디를 영입하면서 더 끈끈해졌고요. 예. 뭐 내리막을 타고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그 NHL 정상급 골리 룬퀴스트와 룬퀴스트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 뉴욕 레인저스 역시 우승권 도전하려는 팀이죠. 예. 하지만 그 뭐 레인저스가 팀 내 최고 연봉자인 헬링 룬퀴스트하고 그 스나이퍼인 링 내시가 좀 내리막을 타고 있다고 해도 좀 공격진이 그 깊이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수비진도 예전 같진 않아서 우승을 노리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여요. 네. 그리고 아일랜더스 역시 수비진에 이렇다 할 좀 리더가 보이지 않고 뭐 백업 골린 토마스 그레이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활약하긴 했지만은 그 뭐 할락 선수 야로슬라브 할락과 토마스 그레이스가 지키는 이 골문이 뭐 글쎄요 그 우승권을 노리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 뉴욕의 두 팀은 플레이오프까지는 몰라도 우승권까지는 좀 노리기에는 좀 다소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지난 시즌에 이 디비전 최하위를 기록했던 팀이 바로 콜럼버스였는데요. 올 시즌 콜럼버스는 좀 다르다면서요? 뭐 사실 그 지난 시즌 그 프리뷰 때도 콜럼버스를 다크호스 중 하나로 꼽긴 했지만은 정말 최악의 출발로 일찌감치 플레이오프 힘을 접었고 결국 디비전 최하위를 차지했었던 콜럼버스인데요. 네.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나았고 플레이오프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팀이 아닐까 싶어요. 뭐 브랜든 사드나 분 제너, 뭐 알렉산더 웬벌그 이런 젊은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고 뭐 드래프트 그 지난 드래프트 그 넘버 3 출신인 피어드 룩 두보아가 우선 그 주니어로 그 돌려보내지긴 했지만은 지난 시즌 부진했었던 주장 닉 폴리노가 2년 전 모습을 찾으면은 공격진 그 깊이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항상 콜럼버스의 약점이라면 항상 수비진이었는데 그 1라인 센터였던 라이언 조한슨과 마트레드 했었던 세스 존스와 NHL 최고 수비수 유망주로 꼽히는 자크 렌스키 이 두 선수가 잘 성장한다면은 수비진도 무섭고 그리고 또 골리 그 세르게이 보브롭스키가 그 3년 전 골리상을 받았던 그런 좀 폼을 찾는다면은 충분히 프랜차이즈의 역사상 콜럼버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도 넘을 수 있을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올해도 다크호스라고 꼽히는 콜럼버스가 과연 반전을 꾀하는 시즌을 만들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손상호 기자님이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서 플레이오프 진출 예상팀으로 총 5팀을 뽑아주셨는데 워싱턴, 피츠버그, 뉴욕 아일랜더스, 뉴욕 레인저스, 콜럼버스까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필라델피아도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렇게 큰 뭐 영입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1라인도 좋고 그러지만 좀 뭐랄까요 좀 아직까지는 그 팀이 좀 덜 그 가다듬어진 것 같고 캐롤라이나나 그 뉴저지 역시 좀 아직은 좀 그 성장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섯 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워싱턴과 피츠버그를 가장 강한 걸로 보고 계신데 두 팀 중에 이 디비전 1위 팀 어디로 예상하시나요? 네, 디비전 1위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측할 것 같은데 워싱턴이 아닐까 싶어요. 아 올해도 역시 워싱턴 예 플레이오프를 잘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결국 워싱턴의 문제는 결국 플레이오프죠. 그렇군요. 네. 동부지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부터 봤고요. 다음은 애틀랜틱 디비전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판도를 예상해 주실까요?
네, 그 지난 시즌에 그 4개의 디비전 중에서 평균 전력이 가장 약했던 아틀란틱 디비전이에요. 예. 그러나 그 전통의 강호들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그 몬트리올이나 보스턴 그런 이런 팀들이 전력을 강화시켰고, 이제 또 리빌딩 중이었던 팀들도 이제 슬슬 기지개를 키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난 시즌 그이 디비전 1위 팀이었던 플로리다와 또 지난 시즌 그 4강까지 올라갔었던 템파베이, 또 전통의 강호인 몬트리올 보스턴 이네 팀이 디비전 1위를 다투고, 디트로이트, 버팔로, 오타와 세 팀이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동안 토론토는 앞으로 적어도 2년은 계속 리빌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4강, 3중 1약 이 판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토론토는 올 시즌도 일단 1약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손성훈 기자님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두 팀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템파베이와 플로리다죠. 네, 지난 시즌에도 그이 디비전에서 1, 2위 팀을 차지했었던 두 팀이었죠. 우선 그 지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었고, 지난 시즌에도 그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동부 결승까지 올랐던 그 저력을 보여줬던 템파베이는 피츠버그, 워싱턴과 더불어 가지고 동부 최강자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정말 강팀이에요. 예. 지난 시즌 이후에 그 FA가 되면서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그 캡틴 스탠코스를 재계약시켰지만은 재계약시켰고요. 그리고 또그 니키타 쿠체로프와 그 오늘 바로 오늘 또그 계약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또 재계약을 하면서 또그 전력을 또 이제 그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하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논란의 유망주라고 할수 있는 조나단 드브레앙이 지난 플레이오프에서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좀 1D라인급은 좀 최강급이에요. 그리고 또 수비수 빅터 헤드맨과 골리팬 비숍, 이두 선수 역시 리그 최정상급 수 골리로 자리 잡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다 할그 부상이 없다면은 3년 연속 동부 결승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여요. 최근에 네. 참 템파베이도 꾸준히 잘하고 있는 팀인데 올 시즌에도 여전히 강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즌 끝나고 그 FA가 된벤 비숍은 사실 이번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그 백업 선수 역시 또 잘해주기, 그 바슬레브스키 이 선수 역시 좋기 때문에 이 팀은 뭐 앞으로도 그 미래도 밝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플로리다 역시 지난 시즌 그 정말 깜짝 활약으로 디비전 2위를 차지했었죠. 예. 이번 시즌에 더욱더 전력을 강화시키면서 우승후보로 이제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물론 우선 그 1라인 그 윙어로 활약이 또 기대됐었던 조나단 후보더가 좀 부상으로 세달 정도 그 빠지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은 뭐 1라인 센터로 성장 중인 그 알렉산더 바코프나 뭐 빈센트 트로첵, 뭐닉 뷰스테드 이런 젊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의 정말 아버지뻘이라고 할수 있는 NHL 최고령 선수 야로미어 야거가 이끄는 공격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네. 또 지난 FA 시장에서 수비수 최대화라고 할수 있었던 그 공격형 수비수 키스 얀드라고 탑4 수비수 역할을 할수 있는 제이슨 디멀스 이런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약점이었었던 수비진도 다소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네. 또 골리진 역시 그 류원고가 이번 NHL에서 최고의 골인데, 이 루언고의 건강이 좀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은 지난 시즌 토론토하고 산호세에서 뭐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냈었던 제이슨 라이머가 그 FA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루언고하고 라이머가 지키는 골문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가 사실 만년 하위 팀이었지만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경력까지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3년 차인 에런 앵블라드 이런 수비수도 또 성장 중이기 때문에 우승 후보 다크호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플로리다가 올 시즌에는 그 이상을 해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지난 시즌에 많이 실망스러웠던 두 팀인데 바로 몬트리올 그리고 보스턴입니다. 먼저 지난 시즌에 롤러코스터를 아주 제대로 탔던 팀이죠. 몬트리올부터 볼까요? 정말 그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었죠. 예. 그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시작했다가 그 10연승이었나 9연승이었나로 시작했다가 그 팀의 골그 주축 골이라고 할수 있는 캐리 플라이스의 이 시즌 아웃 부상을 시작으로 그 이후로 NHL 최악의 팀으로 변해버렸던 몬트리올은 그렇죠. 이제 그 건강을 되찾은 캐리 플라이스를 필두로 다시 한번 그 대권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우선 이번 시즌을 앞두고
NHL을 두 번이나 도망쳤었던 그 KHL의 스타 알렉산더 라둘로프에게 이제 그 세 번째 기회를 주게 됐고요. 또 시카고에서 정말 그 악동, 뭐 정말 상대 그 공격 상대 선수들 정말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이런 분야의 최고의 공격수인 앤드류 슈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이 강화가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스코어링 라인 센터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알렉산더 갈치니역이 한층 더 성장하고 또 지난 시즌 주장을 맡아서 좀 다소 버거워했던 맥스 페츄레티도 꾸준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공격력은 지난 시즌보다도 나아질 전망이에요. 예. 그리고 또 다만 또 수비 진영에서는 좀 구멍이 있었지만은 공격력만큼 리그 최고 수비수로 갈 수 있었던 피케 수반이 트레이드되면서 좀 다이나믹함은 다소 없어질 예정이에요. 하지만은 그 수반이 그 공격력은 좋았지만 수비진에서 구멍이 있었던 만큼 그 수반과 마트레드 있었던 그 NHL의 간판급 수비수 셰이 에버를 이제 그 트레이드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 에버를 필두로 또한 그 캐리 프라이스와 더불어 가지고 지난 시즌 최악 수준이었던 수비진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수비진 깊이가 떨어진 것은 여전히 문제점이지만은 그래도 프라이스가 정말 2년 전만큼 잘 지켜준다면은 우승권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하키 월드컵 보니까 캐리 프라이스 선수가 건강해졌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몬트리올이 진짜 올 시즌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될 텐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상호 기자님에게는 또 아주 특별한 팀이죠. 애증의 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올 시즌 어떨까요? 사실 뭐 보스턴 같은 경우는 우승 후보였었다가 이제 그 2년 연속 플레이오프 탈락의 숨을 겪으면서 좀 약간 좀 숨을 겪었는데 이번 보스턴은 재도약을 노리고 있어요. 예. 사실 뭐 2011년 우승 당시나 2013년 준우승 당시보다는 수비력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공격진 역시 그 지난 시즌 30골을 넣었었던 루이 에릭슨이 빠졌지만은 세인트루이스에서 지난 시즌까지 주장직을 맡았던 정말 끈끈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로 유명하죠. 그 데이비 베키스를 영입하면서 우승 후보 당시의 끈적함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또 지난 시즌 37골을 넣었었던 브래드 마샨트가 월드컵에서도 캐나다 국가대표로 대활을 하면서 이번 시즌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예고했었고요. 예. 또 패트리스 벌주론 이 선수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NHL 최고의 그 센터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3년차 공격수인 그 네이비 파스타나 이런 선수들이 성장한다면은 보스턴 공격진은 우승 후보 당시 공격진 부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2년 전 그 3년 전인가요? 그 골리상을 수상했었던 투카 라스크 역시 그 예전만큼의 강한 그 수비진의 서포트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내리막을 탔지만은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골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역시 좀 조금만 글쎄 좀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그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플레이오프만 올라가면 또 좀 뭔가 좀 색깔이 달라진 팀이기 때문에 또 강팀으로 또 변모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모르죠. 보스턴이 또 2년 연속 탈락했다가 또 우승 후보로 또 도약할 수 있을지. 네. 손성 기자님이 보스턴에 대해서 그래도 꽤 후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한편 그 디트로이트 지난 시즌에 아주 가까스로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기록을 이어갔었는데요. 올해도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되거든요. 네, 이번 시즌에는 보다 좀 전력 약해져가지고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어요. 아, 네. 네, 우선 뭐 10년 넘게 그 디트로이트의 공격력을 이끌었었던 파벨 다숙이 NHL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1라인 센터 공백이 정말 커요. 뭐 과소평가받는 2A 센터인 프렌즈 닐슨이 그 1라인 센터를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좀 1라인 센터를 맡기는 좀 벅차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캡틴의 헨릭 제럴버그도 좀 내리막을 타고 있고 또 잔부상을 또 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네소타로부터 바이아웃을 당했던 토마스 바넥이 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수비진 역시 그 니클러스 크로널 이런 선수들이 좀 내리막을 타고 또 몸도 좋지 않으면서 팀을 이끌 수비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 넘게 정말 최악의 전력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플레이오프 진출 연속 진출 그 기록이 이번에 좀 깨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난 20년을 돌아봤을 때 올 시즌이 최악의 전력이다 이런 평이시고요. 자,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기록
최대 고비가 바로 올 시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 리빌딩에 힘을 쏟았던 팀이 버팔로인데요. 과연 리빌딩에 꽃을 피울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시즌 좀 많이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그 지난 몇년 동안 정말 대대적인 리빌딩으로 유망주들을 많이 모아놨었던 버팔로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선 지난 오프시즌 때그 공격 FA 공격수 최대화였던 카일 로퍼스를 데려오면서 공격진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또 2년 차를 맞이하는 영건 잭 아이클과 샘 라인하트 이런 선수들이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격력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예. 수비진 역시 지난 시즌 넘버원 수비수로 가능성을 보였었던 리스토 라이넨 이 선수랑 또 플로리다로부터 영입했던 수비수 크루로프 이런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수비진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지난 시즌 부상으로 시즌의 반 이상을 날렸던 골리 로빈 레너가 이제 좀 건강하면서 한때 넘버원 골리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았던 포텐셜을 터트리면 버팔로는 플레이오프도 충분히 가시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버팔로까지 플레이오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애틀랜틱 디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예상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선 동부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서 다섯 팀을 우선 제가 예상했기 때문에 이 디비전에서 세 팀이 되겠죠. 아, 네. 우선 템파베이가 아틀란틱 디비전 1위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캐리 프라이스가 건강한 몬트리올.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좀 많이 고민했었는데 플로리다가 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템파베이, 몬트리올, 플로리다까지. 알겠습니다. 자, 먼저 동부지구 살펴봤는데, 아, 글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연섭 기자님의 표정도 저는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해지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서부지구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손상호 기자와 함께 NHL 올 시즌에 나서는 팀들의 전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부 지구인데요. 먼저 센트럴 디비전입니다. 지난 시즌에 정규리그 끝까지 정말 순위 싸움이 치열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서부지구 센트럴 디비전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도 올 시즌도 4개 디비전 중 가장 치열한 디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지난 시즌은 우승권 전력이었었던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이런 세 팀이 건재한 가운데 내시빌이나 위니펙, 미네소타 전력도 더 강해졌거든요. 예. 그리고 콜로라도마저도 가입권이었던 콜로라도마저도 역시 플레이오프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력이란 평가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댈러스, 내시빌, 시카고, 세인트루이스가 우승을 바라보는 가운데 위니펙, 미네소타, 콜로라도 이세 팀의 추격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4강, 3중의 판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년 연속으로 다섯 팀의 플레이오프 팀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4강 3중 약도 없고 지금 올해도 대단한 각축전이 될 거라는 예상이시고요. 먼저 최근 우승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팀이죠. 시카고입니다. 올 시즌에도 우승 후보인가요? 시카고는 글쎄요, 우승 후보라고 할수 있죠. 여전히 우선 포텐셜이 터지려고 했었던 공격수 태보 테라바이넨이나 앤드류 쇼 이런 선수들을 셀러리 캡 문제로 트레이드를 하면서 선수층이 한층 얇아졌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승으로 꼽히는 이유는 세 번의 우승을 함께 경험했었던 주축 멤버죠. 지난 시즌 MVP 패트릭 케인, 또 조나단 테이브스, 또 백전 노장 메리안 호사, 그리고 또 수비수 덩컨 키스, 브랜드 시브로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이런 또 코어 멤버들이 지금 실력을 유지하는 이상 계속 우승 후보일 것 같아요. 예. 우선 공격진을 보면은 케인은 MVP 시즌을 이제 지난 시즌 보내면서 한층 더 성장을 했고요. 또큰 기대를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지만은 케인과 정말 찰떡궁합을 보여주면 웃기상을 받았었던 아르테미 파나린. 또 테이브스 역시 NHL 최고의 투웨이 포워드고요.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호사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격진 깊이가
얕아졌긴 했지만 또 그 닉 슈멀츠나 라이언 하트맨 같은 또 이런 루키들의 활약도 기대되기 때문에 공격진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비진 같은 경우는 지난 2010년 그 시카고 우승 멤버였던 브라이언 캠벨이 좀 나이가 들어서 컴백을 했지만 여전히 탑4 정도까지는 그 맡을 수 있다는 그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빅3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덩컨 키스, 시브루, 그리고 또 니클라스 잘머슨 이런 선수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수비진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 크로포드 역시 좀 그저 그런 꼴리라는 평가를 받다가 지난 시즌 정말 커리어 베스트를 장식하면서 NHL 최고의 꼴리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뭐 공격진이나 수비진이나 폴리진이나 이런 거 모두 봐도 여전히 우승 후보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시카고는 뭐 올 시즌에도 여전하네요. 아, 사실 그 지난 시즌에 센트럴 디비전에서 강자는 댈러스와 세인트루이스였어요. 이 두 팀의 올 시즌 상황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난 시즌 1, 2위를 차지했었던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역시 이번에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댈러스 같은 경우는 타일러 세긴의 건강이 다소 걱정되긴 하지만 여전히 뭐 제이미 베니라 뭐 제이슨 스페자, 패트릭 샤프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최강의 공격진을 앞세우면서 뭐 지난 시즌에도 서부지구 전체 1위에 올랐었죠. 그래서 여전히 공격력은 좋고요. 네. 하지만 수비진은 여전히 걱정거리예요. 그 밴쿠버로부터 안정적인 수비수인 댄 해뮤스를 영입했지만은 해뮤스가 좀 노쇠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지난 시즌 활약했었던 골리고스키나 디머스 같은 선수들이 그 팀을 떠나면서 수비진 깊이가 더욱 약해졌어요. 그래서 존 클린버거 이런 선수가 그 지난 시즌만큼 활약을 하더라도 수비진 깊이가 좀 약간 좀 걱정이고요. 게다가 또 지난 시즌 최악의 모습을 보였었던 그 안티 리에미, 카리 레토넨 이 골리 듀오 역시 불안하죠. 계속 올해도 계속 팀의 골문을 책임질 예정인데 이 두 선수 중 하나가 좀 활약을 해야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공격력은 강하지만 수비진이나 골리진은 깜짝 활약이 아니면 우승 도전까지는 다소 힘들 것을 보여요. 아,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의 임팩트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인트루이스는 어떤가요? 네, 세인트루이스 역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전력이 약해지긴 했어요. 우선 그 주장이었던 공격수 데이비드 베키스하고 큰 경기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트로이 브로우를 이르면서 오늘 좀 약간 끈적끈적함이 많이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또 타라센코가 좀 리그 정상급 스나이퍼로 성장하고 있고 그 로비 파브리나 그 제이든 슈얼츠 이런 선수들이 더 그 가능성을 보인다면 공격력 경쟁력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글쎄요 좀 그 꼴리진에서 그 정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대활약을 했었던 브라이언 엘리엇을 그 헐값에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캘거리로. 네. 그래서 제이크 알렌이 그 넘버원 골리를 맡아야 되는데 물론 그 제이크 알렌이 그 지난 시즌 넘버원 골리로 충분히 검증이 되긴 했지만은 좀 약간 몸에 좀 부상도 있었고 또 그 백업 그러니까 알렌이 이 선수가 좀 무너지면 백업도 좀 약간 다소 좀 불안하기 때문에 뭐 수비진은 뭐 여전히 좋긴 하지만은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약간 전력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글쎄요, 그 디비전 1, 2위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경쟁력이 지난 시즌보다도 더 없어진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예상해요. 아, 댈러스와 세인트루이스 또 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지난 시즌 돌이켜보면 정작 플레이오프에서 가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센트럴 디비전 팀은 바로 내시빌이었습니다. 네, 그쵸. 그 내시빌은 지난 시즌 그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지만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우승 후보라고 꼽혔었던 NRM을 꺾었던 파란을 일으켰던 팀이죠. 예. 라이언 조한슨이나 필립 폴스버그, 제임스 닐 이런 선수들이 이끄는 공격진은 내시빌 팀 역사상 최강 수준이고요. 뭐 수비진에서 10년간 팀을 이끌었었던 쉐이 웨버가 트레이드 되긴 했지만은 PK 수반을 영입하면서 더욱 다이나믹한 한기를 펼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로만 요시 이 선수가 정말 제가 꼽는 이번 시즌 그 최고 수비수상 그 후보로 꼽고 있는데 제가 그 로만 요시가 이제 또 성장을 하면은 정말 그 뭐 수비진은 그 최외부가 빠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예.
선수진 깊이가 다소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이긴 하지만은 공격 수비진의 1, 2라인 만큼은 우승에도 도전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홀리 역시 그 지난 시즌에 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은 그 페카리네 선수가 클래스를 보여준다면은 제 생각엔 시카고나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또 댈러스 이런 팀을 꺾고 디비전 1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이시빌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지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이번에 그 EA 스포츠에서 그 NHL 그 2017 그 게임 시리즈에서 그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네시빌이 우승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보더라도 제 생각에도 네시빌이 좀 우승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도 네시빌이 많이 강력해졌고 또 우승을 한번 노려볼 만한 좀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나 봐요, 또. 그렇군요. 자, 네시빌과 함께 대표적인 스몰 마켓 팀으로 분류되는 팀이 위니펙인데요. 올 시즌 위니펙의 사적은 어떤가요? 네, 위니펙은 NHL에서 정말 가장 젊은 팀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보다는 사실 미래가 기대되는 팀이죠. 가뜩이나 정말 그 젊고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지난 시즌에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그 전체 2픽을 얻었고 그 2픽으로 제2의 오베츠킨을 평가를 받고 있는 패트릭 라이네를 영입하면서 정말 더욱 강해졌어요. 네. 일단 뭐 선수층을 살펴보면은 그 아직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 1라인 센터로 자리 잡은 마크 샤이프리나 2년차를 맞이하는 스나이퍼 니콜라이 일러가 더욱 성장하고 또 루키인 그 패티 라인이나 칼 코너 같은 이런 거물급 유망주가 NHL에 잘 정착을 하면은 위니펙도 충분히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예. 다만 뭐 수비진에서 그 프랜차이즈를 이끌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그 제이콥 트루바가 재계약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트레이드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좀 흠이 보이긴 하지만은. 뭐 더스틴 버플 이런 선수가 뭐 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수비진에 깊지 않은 상황에서 트루바까지 나가고 또 확실한 넘버원 골리가 계속 없다면은 수비진은 계속 약점을 꼽힐 것 같긴 해요. 예. 하지만 네시빌 위니펙 두 팀 다 약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이번 시즌 가장 기대가 되는 팀이기도 해요. 위니펙도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네요. 이들 외에 또 센트럴 디비전에서 주목할 만한 팀이 있을까요? 네, 뭐 다른 것보다 정말 그 거물급 감독이죠. 브루스 부드로, NIM하고 워싱턴 우승 후보로 만들었지만 결국 플레이오프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듯 이 브루스 부드로 감독이 예. NIM에서 경질이 되자마자 미네소타 이제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그래서 미네소타가 그 다른 영입은 뭐 에릭 스탈 이런 선수밖에 없었지만은 다른 그 선수 영입보다 감독 이 브루스 부드로를 영입하면서 좀 기대가 되고요. 예. 젊은 선수들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그 콜로라도 역시 충분히 플레이오프를 노릴 만한 저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 그 센트럴 디비전의 7개 팀 중에서 이렇다 할 약팀이 안 보이는 가운데 정말 가장 치열한 디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치열한 디비전. 참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센트럴 디비전 우승팀 예상을 해주시죠. 네, 제 생각에는 그 뭐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둘 다 좀 뭔가 약점이 보이고 시카고도 뭐 플레이오프에는 오르긴 하겠지만 그 정규 시즌 1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네시빌. 네시빌.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시빌이 올 시즌에 센트럴 디비전의 최강자가 될런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구 퍼시픽 디비전입니다. 지난 시즌에 센트럴 디비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처지는 팀들이 많아서 순위표 보기가 좀 민망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시즌 막판에 좀 나아지긴 했었지만 지난 시즌 뭐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에더임도 잘 못했었고 예. 캐나다 팀들 너무 못했었기 때문에 네, 뭐 지난 시즌 그야말로 최악의 디비전이었죠. 디비전 1위 에너임은 지난 시즌 센트럴 디비전 3위 시카고와 성적이 같았고 하위 세 팀은 전체 NHL 전체에서 꼴찌에서 2위, 3위, 5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약했던 디비전이었어요. 네. 뭐 이번 시즌 역시 센트럴 디비전보다는 좀 약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강팀들은 전력을 좀 유지시켰던 것 같고 약했던 팀들은 전력을 좀 강화시키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좀 전력이 전체적으로 강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캘리포니아 세 팀인 NIM 세노세 LA가 여전히 디비전 1위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애리조나 더불어가지고 캐나다 세 팀, 캘거리, 밴쿠버, 에드먼턴,
이 네 팀이 하위권 탈출을 위해 힘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글쎄요, 그냥 3강 4약?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3강으로 꼽아주신 팀들이 캘리포니아의 팀들인데 이 팀들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뭐 캘리포니아 세 팀은 그 NIM, 세노세, LA죠. 지난 시즌에도 막판까지 디비전 1위를 두고 다퉜었던 바 있죠. 예. 결국 NIM이 1위를 차지했고 세노세는 3위를 차지하면서 그 2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LA하고 세노세하고 1라운드부터 맞붙어야 하는 운명이 처해지긴 했지만은 그 의외로 NIM은 1라운드부터 예시빌에게 인력을 받으면서 조기 탈락하는 수를 겪었고 또 그 반면에 사노세는 LA, 예시빌, 세인트루이스를 차례대로 꺾으면서 준우승을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었죠. 예. 네,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인 세노세 역시 세노세는 이번에도 우승을 노려볼 만한 저력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지난 멤버들이 여전하고요. 공격, 수비, 골리진 모두 큰 약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약점을 꼽혔었던 그 선수층 깊이를 2라인 윙어에 어울리는 마이클 바커를 영입하면서 좀 강화시켰어요. 뭐 전력은 강하지만 유난히 플레이오프에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던 세노세가 지난 시즌 모처럼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울렁증을 다소 이겨낸 것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시즌 경험을 토대로 우승을 정말 다시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노세가 지난 시즌 준우승에 그 일말의 아쉬움을 딛고 올 시즌에 더 크게 비상할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아, 이 팀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하인드넷 저희 회차 내내 손상우 기자님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팀 바로 애너하임 덕스. 자, 애너하임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 강력한 전력이긴 하죠, 애너하임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3년 연속 패배를 하면서 우승에 대한 꿈을 결코 이루지 못했던 애너하임은 이번에도 우승권 전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2007년 그 10년 전 우승 당시 그 당시 감독이었던 랜디 칼라이를 재영입하면서 10년 만에 우승을 꿈꾼 애너하임은 공격, 수비, 골리진 모두 약점이 없는 전력을 자랑하죠. 물론 그 빈틈은 보여요. 왜냐하면 팀 내 넘버원 수비수로 성장하고 있었던 그 햄포스 린드웜 이 선수가 재계약을 아직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개막이 그 이제 하루 이틀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팀 재합류가 불투명하지만은 이 린드웜 선수가 돌아온다면 탑6 수비진은 NHL 전체에서도 최고로 두터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공격진에도 사실 그 리카드 라켈 2라인 그래서 충분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라켈 선수 역시 그 재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합류가 좀 불투명한데 이 선수도 또 돌아온다면은 공격 1, 2라인은 정말 강력한 가운데 또 공격진 깊이를 나머지 3, 4라인 공격진 깊이를 지난 그 2년 전 시카고 우승 때 그 당시 큰 활약을 썼던 안톤 벌메하고 그 스피디한 윙어인 메이슨 레이먼을 영입하면서 강화시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격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23살의 젊은 골인 존 깁슨이 이제 드디어 넘버원 골리로 풀타임을 뛰어야 되는데 뭐 깁슨이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그 골 NHL 전체 골리 유망주 중 그 1위라고 그런 평가를 받은 그런 포텐셜을 그 뽐내준다면은 골리진 역시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그 애너하임은 공격 그 우승 후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년 연속 7차전 패배. 예, 그 결과로 이제 브루스 부드로 감독 이 경질이 됐고 이제 미네소타로 갔고요. 이 랜디 칼라일 감독이 새롭게 팀을 잡으면서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아 주목이 됩니다. 손상우 기자님이 애너하임 얘기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주시니까 더 좀 각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강 중에서 세 번째 팀 LA죠? 2012년, 2014년에 이어서 지난 2016년 또 우승을 바라면서 그 짝수의 그 전설을 노렸던 LA 킹스는 1라운드부터 탈락을 당하면서 좀 기미했죠. 예. 시즌에. 그래서 그 LA 킹스 같은 경우는 그 주축 선수는 여전해요. 하지만은 그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 강화가 거의 없는 데다가 그 1, 2라인에서 활약했었던 파워포워드 밀런 루칙을 FA로 잃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전력 강화도 없고 그래서 좀 다소 불안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 공격진이나 뭐 수비진이나 골리진의 그 주축 선수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있는 한
LA는 언제나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게다가 3년간 큰 부진을 겪다가 그 주장 발을 결국 빼앗기고 말았던 더스틴 브라운이 좀 자존심을 살려서 재기에 성공한다면은 글쎄 좀 그나마 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캘리포니아의 세 팀은 강하다라는 평이시고, 자 한편 그 퍼시픽 디비전에도 재기를 꿈꾸는 팀이 있어요. 바로 에드먼튼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플레이오프를 못 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뭔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그나마 가장 기대할 만한 시즌이죠. 네. 뭐 10년 연속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고 있는 만큼 그 에드먼튼 같은 경우는 좀 패배의식에 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먼튼의 앞날은 그 어느 때부터 밝죠. 예. 우선 그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정말 제가 너무나도 많이 언급했었던 유망주 코너 맥데빗이 지난 시즌 큰 부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인왕 투표 3위에 오르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앞두고 맥데이빗 그 만으로 19살밖에 안 되는 이 선수를 갖다가 캡틴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에드먼튼은 확실히 맥데이빗의 팀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는데, 예. 이제 맥데이빗이 정말 이제 그 건강하게 풀스윙 치른다면 MVP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요. 게다가 또 지난 시즌 LA에서 그 활약했었던 그 파워포워드 밀란 루치를 영입하면서 좀 다소 약점을 꼽혔던 공격진의 그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했죠. 예. 물론 프랜차이즈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그 테일러 홀을 헐값에 잃은 것은 아쉬워요. 하지만 그 테일러 홀의 그 트레이드 상대로 오게 된 그 아담 라이슨을 영입하면서 이 선수가 충분 그 탑 페어 1라인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담 라이슨을 영입했고 또 그 샷 블락에 정말 일가견이 있는 크리스 러셀 이런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수비진도 업그레이드했고요. 또 지난 드래프트에서 전체 4순위 출신인 그 공격수 예시 플루야비 역시 곧바로 좋은 활약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많이 나아졌고, 또 골리 그 캠 탈본 역시 에드먼튼이 오랫동안 찾았던 넘버원 골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에드먼튼 충분히 플레이오프도 정말 11년 만에 그 플레이오프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NHL 역대 최연소 주장이랍니다. 코너 맥데이빗이 새롭게 주장을 맡게 된 에드먼튼. 올 시즌 11년 만에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퍼시픽 디비전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팀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또 개인적으로 위니펙하고 버팔로와 함께 좀 NHL에서 최고 젊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애리조나 역시 좀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네. 뭐 지난 시즌 루키였었던 맥스 도미, 앤서니 듀클레어 이 두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요. 또 이번 시즌 그 넘버원 센터로 그 포텐셜이 있는 루키인 딜란 스트롬 역시 그 이번 시즌 데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그리고 캘거리 역시 다크호스로 꼽는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캘거리가 그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골문을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브라이언 엘리엇을 영입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죠. 예. 그래서 패거리 역시 지난 시즌보다도 나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밴쿠버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시즌 정말 꼴찌업으로 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밴쿠버가 약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약할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지난 시즌 부상으로 그 부상 운이 너무 없었고, 또 1라인 그 윙어인 루이 에릭슨하고 또 수병 수비수는 그 에릭 구드브란슨 이런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플레이오프는 어렵다고 해서 꼴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밴쿠버가 꼴찌는 아닐 것이다. 이게 응원하는 입장에서 나온 내용 같기도 하고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진 모습의 퍼시픽 디비전인 것 같은데, 퍼시픽 디비전의 우승팀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애너하임, 산호세, LA 중에 어디입니까? 애너하임하고 산호세 두 팀이 좀 다툴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지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조요? 애너하임. 애너하임. 아, 올 시즌에도 애너하임을 지금 찍으셨어요? 애너하임 콜. 아, 애너하임. 감독이 바뀌어도 애너하임. 그러면 지금 서부 지구에서 퍼시픽 디비전 애너하임 꼽아 주셨고, 아까 뭐 전체적으로 디비전별로 우승팀 꼽아 주셨잖아요. 올 시즌 그 플레이오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탠리컵 우승팀 한번 저주 한번 내려주시죠. 네, 우선 서부 지구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내시빌에서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댈러스 이 네 팀이 올라가고, 또 그
뭐냐 그 퍼시픽 디비전에서는 캘리포니아 세 팀이 올라가는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를 위니펙하고 에드먼턴, 캘거리 이 세 팀이 다투다가 결국 위니펙이 올라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결국 그 결승 진출은 동부에서는 워싱턴, 서부에서는 좀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네. 애너하임. 설마. 야. 아, 올 시즌 스테니컵 결승 대진을 지금 워싱턴과 애너하임으로 예상을 해주십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한 팀은 애너하임이니까 뭐 의미가 크고요. 아, 이 플레이오프 울렁증이 있는 워싱턴. 야.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스테니컵 우승. 우승 둘 중에 누군가요? 뭐 플레이오프 울렁증을 겪고 있다곤 하지만은 언젠가는 글쎄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울렁증이. 네. 워싱턴을 한번 우승팀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올 시즌 스테니컵 우승팀 예상 워싱턴. 손상호 기자의 평은 예상은 워싱턴입니다. 아, 아주 흥미로운 예상입니다. 아, 그래도 올해도 그 애너하임에 대한 애정?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 아, 좀 걱정입니다. 애너하임이 올 시즌에도 이 손성 기자님의 저주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워싱턴도 마찬가지고요. 참, 워싱턴도 지난해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흥미로운 예상입니다. 혹시 이 두 팀이 초반에 잘 안 나가게 되면. 네. 예, 뭐.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좀 내려놓아 주세요. 이 두 팀을 위해서. 지난 시즌에도 애너하임을 놓았더니 또 잘 나갔었죠. 그러니까요. 애너하임.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쫙 올라갔잖아요. 결국 디비전 우승도 하고. 그래서 아. 이번 시즌에는 한번 계속 워싱턴 애너하임을 한번 계속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워싱턴 애너하임 팬분들은 조금 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 시즌 NHL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계속 상기해가면서 뭐 지켜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비하인더넷 NHL 개막 특집으로 올 시즌 예상 전망 시간을 갖고 있는데 먼저 손상호 기자의 시각으로 올 시즌을 한번 봤습니다. 뭐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되니까 추후에 한번 요거 오늘 녹음된 거 한번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또 비교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녹음하셨는데. 네, 예상뿐이고. 네. 그냥 전체적으로 좀 판도를 한번 돌이켜보는,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이다 보니까요. 네.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그럼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손성 기자님 지난 시즌에 그 정확하게 맞추신 것도 또 있잖아요. 댈러스라든지. 그쵸. 예.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녹음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워밍업 좀 되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제가 이번 그 방송 또 준비하면서 NHL 좀 이번 지난 시즌 오프 시즌을 뭐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예. 또 약간 슬슬 글쎄 감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개막하면은 이제 또 보기 시작하니까 또 괜찮으시겠죠 또. 네. 이제 시즌 개막하고 앞으로 손상우 기자님의 역할이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밴쿠버 현지에서 진짜 현지에서 또 전해주실 수 있는 특별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기대를 해보겠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에도 좀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손성우 기자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개막 첫 주 소식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하인더넷 65회 NHL 개막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손성우 기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이연섭 기자님의 시각은 어떠한지 살피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서 손성우 기자님 쭉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좀 인상적인 부분, 확 꽂히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가장 좀 확 귀에 들어왔던 건 뭐였나요? 왜 계속 애너하임을 그렇게 왜 계속 예. 아, 이현숙 기자님 봤을 때 애너하임이 뭐 그닥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팬분들 네. 아, 팬분들 예. 마음을 생각해서 아니 작년 너무 그게 딱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네. 예, 올해도 걱정입니다. 앞서 그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입이 근질근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준비한 게 많은데 다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한번 이연섭 기자님의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뭐 역시 순서는 똑같이 갈 텐데 오늘 그 이연섭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각 디비전별로 예상 순위를 뽑아주셨고요. 그 예상 순위 순서대로 한 팀씩 일단 전반적인 시즌 평을 한번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각 팀별로 뭐한 가지씩 이슈, 뭐 관전 포인트를 좀 뽑아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지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부터 가보겠습니다. 예상 순위 1위 어딘가요? 워싱턴입니다. 아, 역시 워싱턴. 예, 여기도 뭐 그냥 보면은 우승 후보 1순위에 대한 전력을 완벽하게 뽐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공격이 굉장히 막막했는데 그 공격수를 대부분 지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제이슨 치메라 선수라고 PK랑 체킹라인에서 활약했었던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나간 부분은 약간은 조금 공백이 있긴 하겠지만 워낙 재능 넘치는 공격진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고 수비 역시 이제 좀 드미트리 오를로프 같은 선수와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투웨이 게임에 능한 선수인데 예, 공격이 조금 더 잘하지만 이제 뭐 투웨이 게임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다 들어오면서 이제 탑6도 좀 공고해졌고 뭐 작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여기 1위는 워싱턴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워싱턴 1위 예상은 손성훈 기자님과 네, 동일합니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워싱턴에서의 관전 포인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후반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작년을 생각해 보면은 전반기는 정말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기점, 그리고 그 프레지던트 트로피, 그러니까 정규 시즌 1위죠. 그걸 확보한 시점부터 굉장히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 필라델피아에게 고전할 경기도 아니었는데 고전을 했고요. 뭐, 피츠버그에게는 손도 못 쓰고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고배를 마셨던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플레이오프를 생각해보면은 후반기에 기세가 올랐던 팀이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작년 보신 피츠버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 생각을 해보면은 초중반의 여세를 이제 후반기까지 끝까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게 과제는 후반기, 그리고 그 후반기에 이어지는 플레이오프까지. 그렇습니다. 자, 워싱턴 일단 1위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2위 발표해 주시죠. 예, 피츠버그 펭귄스가 2위를 차지할 이야, 것입니다. 피츠버그 역시. 전반적으로 공격진을 보시면은 지난해 우승했던 조합이 하나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3라인 수비수라고 할수 있는 벤 러브조이 선수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 두멀린 선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작년 플레이오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래서 이제 이 부분은 큰 공백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크로스비 선수가 이제 뇌진탕을 당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시즌을 임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은 이제 큰 뇌진탕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결장을 한다는 부분이 예,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작년 포스트 시즌에서 좀 불안했다. 에브게인 말킨 선수가 좀잘 짊어지고 가야겠죠. 피츠버그, 워싱턴, 뭐 역시 강팀들로 꼽아주고 계시고 좀 지난 시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이 더또 각별하게 다가오는 피츠버그인데 피츠버그에 있어서 올 시즌의 어떤 과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골리입니다. 골리? 예. 지난 시즌 이제 맨머리 선수가 굉장히 혜성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었는데 올 시즌 월드컵에서 손부상을 당했습니다. 아, 골리가 이제 손부상을 당했다는 건 정말 또좀 컨디션 부분에서 문제가 올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넘버원 골리였는데 굉장히 유독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플러리 선수가 또올 시즌에도 불안하게 된다면은 피츠버그 입장에선 정말 골치 아픈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맨 머리 선수 활약이 없었다면 우승이 안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역시 올 시즌에도 골리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가 좀 있군요.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3위를 볼까요? 예상 순위 3위. 뉴욕 아일랜더스를 꼽았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 아, 역시 뉴욕 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강을 살펴보시면 앤드류 레드 선수와 제이슨 치미라 선수가 굉장히 큰 보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카일 오포서 선수가 팀을 나갔습니다. 이 선수가 작년에 올린 골과 어시스트는 64포인트고 20 22골에 42개 어시스트를 올렸어요. 이걸 확실하게 메우기는 지금 불안한 어쨌든 보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앤드류 레드 선수가 타바레스 선수와 이제
선발을 맞추고 가능성이 큰데 레드 선수는 골만 비교해 보면은 25골로 더 많이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좀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타바레스 선수와 선발을 맞추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요. 수비 구성을 보시면은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정말 괜찮은 선수도 많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자니 보이첵 선수와 닉 레디 선수를 영입하면서 정말 많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아일랜더스 수비긴 한데, 근데 지난해 성적 살펴보시면은 한 경기 평균 30.3개라는 좀 많은 슈팅 헌납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좀 그래도 괜찮은 점은 야로슬라 팔락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아, 보여줬기 때문에, 잘했어요. 예, 올 시즌 또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이래서 이제 수비진이 팔락 선수의 좀 짐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네요. 아일랜더스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프란스 닐센 선수의 공백입니다. 프란스 닐센 선수는 올 시즌 지난 오프시즌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키 세이버 매트리션, 최근에 이제 하키도 세이버 매트릭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프란스 닐센 선수가 굉장히 이 세이버 매트리션들이 좋아하는 선수예요. 이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스탯에서는 정말 좋은 스탯을 많이 남기고 있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선수의 공백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메꾸느냐가 아일랜더스의 이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센터가 좀이공 닐센 선수의 공백 때문에 이 라인 선수 센터가 약간은 부진 이제 좀 약합니다. 브락 넬슨 선수인데, 넬슨 선수 공격력은 좋은데 나머지 지표에서는 사실 닐센 선수가 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제 미칼 그라보프스키 선수가 복귀일이 미정인 가운데 지금 이 부분 이 라인 센터 부분의 어떻게 보면 아직 좀 불안함이죠. 부정확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확고한 이라인 센터라고 할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게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 아일랜더스 3위로 꼽아주셨고, 4위에서 조금 손성희 기자님과 차이가 보이는데요. 4위 필라델피아를 꼽아주셨어요. 예, 필라델피아를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필라델피아도 전력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맥도널드 선수를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었던가요? 이제 꽤 오랜 기간으로 재계약을 했었는데, 이 선수 완전히 거의 먹튀 가까운 모습을 초반에 보여줬었어요. 예. 근데 셰인 고스티스비어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 선수랑 같이 페어를 맞추면서 퍼포먼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야쿱 보라첵 선수가 작년에 정말 부진했었는데, 올 시즌은 프리시즌부터 날아다니면서, 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예.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탑 1, 2 센터인 클로드 지루 선수와 션 코트리에 선수가 정말 좋은 수비력적인 역할도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매치업인 부분에서 좀 이점을 가지고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필라델피아를 4위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필라델피아에서 좀 봐야 되는 변수가 있다면요? 셧다운 수비진이 없다는 겁니다. 셧다운 수비수가 없다. 예, 강팀의 최근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셧다운 수비 페어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필라델피아는 없습니다. 그게 진짜 제일 단점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6명을 다 보면은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수비에서 이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라이벌 팀들을 보시면 다들 특급 선수들을 한 명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낼지,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결국은, 예, 필라델피아 플레이오프 진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그 셰인 고스티 스피어 선수가 주목을 받았던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뛰어난 공격력, 그렇습니다. 득점력 뭐 공격이었죠. 이런 거였잖아요. 네. 어떤 좀 수비에서 뽐낼 수 있는 셧다운 수비수의 부재. 요게 또 조금 불안 요소로 느껴지네요. 다음 5위입니다. 5위. 뉴욕 레인저스를 뉴욕 뽑았습니다. 레인저스가 5위. 네. 예. 이제 이번 오프시즌에 대학 최고 유망주라고 할수 있는 지미 배시, 그리고 브랜든 필이 선수로 오프시즌에 영입했고, 그 다음에 오타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미카 지바네자드 선수 영입했고요. 자유계약으로 통해 미할 그라브너 선수 같은 영입을 했습니다. 이 예. 선수들의 공통점은 스피드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 최근 NHL 좀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스피디한 하키를 좀 펼치기 이상적인 로스터 구성으로 많이 변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비 부분에서 좀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건 좀, 예, 불안 요소예요. 이제 아일랜더스와 마찬가지로 경기당 30.4개의 슈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불안한 거고요. 그리고 룬드크비스트 선수가 잘해주고는 있지만 작년 플레이오프 때 세이브 성공률 86.7%, 그리고 평균 실점 4.39라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남겼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수비와에서와 골리에서의 이제 균열, 이런 균열이 계속 지속된다면 레인저스의 성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레인저스는 역시 수비 쪽에서 계속 고민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찝은 게댄 지라디 선수를 뽑았어요. 예. 이제 이 선수가 뉴욕 레인저스의 수비수인데 라이언 맥도나 선수와 함께 항상 셧다운 페어를 맡아왔었죠. 근데 최근 정말 큰 폭으로 기량이 매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아이스타임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몇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딱히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문제고요. 또 그리고 기량 하락이 계속된다면은 레인저스 셧다운 수비진 역시 수비진이 깨진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예, 앞으로 4년 더 계약이 묶여 있습니다. 아하. 이게 더더욱 큰 문제가 될수 있죠. 댄지라디. 네. 잘해야 됩니다. 네. 이 선수가 중요합니다. 잘해야 예, 레인저스도 성적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점점 예상 순위 하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6위 콜럼버스군요. 예, 콜럼버스를 뽑았는데 사실 이 팀은 좀 동부에서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팀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네. 이 팀도 큰 변화가 없어요. 이제 가장 큰 관건은 보브롭스키 선수의 몸 상태고요. 이 선수가 맨날 항상 잔부상에 시달리기 때문에 몸 상태만 유지를 한다면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공격 같은 경우는 브랜든 사드, 하트널, 뭐 에킨슨, 폴리노 같은 괜찮은 윙어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난 시즌 결과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뭐 세스 존스, 머리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해가 거듭할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콜럼버스인데, 콜럼버스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스코어링 센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라이언 조한슨 선수를 보내면서 세스 존스 선수를 받아왔는데 수비는 공고해졌는데 이제 1라인 센터가 다시 없어졌어요. 득점 누가 해줍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현재 콜럼버스 센터진에서 1라인에 걸맞은 이제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센터가 거의 없어요. 사실 두빈스키 센터가 1라인 센터인데 이 선수는 1라인 센터로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거든요. 예. 좋은 센터가 정말 많은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서 1라인 센터가 없다는 단점은 예. 콜럼버스를 6위로 놓을 확률을 굉장히 높게 만듭니다. 그 부분이 좀더 높은 순위로 가지 못한 이유가 될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군요. 예. 다음 7위입니다. 뉴저지 데블스를 7위로 뽑았습니다. 네. 오프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최상급 공격수라고 할수 있는 테일러 홀 선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펀치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이 선수는 뉴저지 현재 뛰고 있는 아담 헨리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주니어 시절 동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카일 팔메리 선수가 있는데 작년 30골 이상을 득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라인에서 굉장히 파괴력이 높아질 겁니다. 작년보다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피츠버그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렸던 이제 부 베넷이랑 벤 러브조이 선수가 뉴저지에 합류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또 피츠버그를 공략하는데 약간은 좀 이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리 슈나이더 선수는 예, 항상 이제 뉴저지로 넘어온 뒤로부터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멍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뉴저지도 수비 쪽에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 라르손 선수가 에드먼턴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예.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콜럼버스와 정반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넘버원 공격수의 제목을 얻긴 했는데 넘버원 수비수를 잃었어요. 이제 아담 라르손 선수는 매년 정말 눈에 띄게 기량이 상승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좀더 아까운데요. 그리고 예, 또한명더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데이비드 쉔코 선수가 있는데 이 네. 선수도 자유계약으로 세너제이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3라인 투비수로 정말 기여해줄 수 있는 크게 기여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예, 이래서 깊이가 많이 얕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좀 힘에 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뉴저지까지 봤고 이제 한팀 남았어요.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8위 최하위 캐롤라이나입니다. 예, 캐롤라이나를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테오버 테레바이넨 선수를 시카고로부터 영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뭐 비클, 스탈베리, 뭐 스텝니악 같은 선수를 영입했는데, 예, 좀 부족하고요. 지금 2라인 센터를 자리 잡은 빅토르 라스크 선수가 굉장히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곤 있지만은 수비진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많지 않고, 얼마 전에 라이언 머피 선수가 또 부상으로 또 시즌 좀 이탈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이 또 문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캐롤라이나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캐롤라이나의 고민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꼴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고민거리가 될줄 몰랐는데 사실 캠워드 선수와 에드리크 선수가 굉장히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이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사실 캠워드 선수가 계속 잘해줬었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좀 내리막을 타면서 에드리크 선수를 영입했고 두 명이 경쟁을 통해서 한 명이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두 명 다 못 믿어온 모습을 보이면서 캐롤라인 실점 행진에 큰 지분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됐습니다. 지금 수비의 지원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 올해는 누가 한 명 넘버원으로 좀 공고한 모습을 보여줘야 캐롤라이나도 그나마 순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부지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역시 뭐 이현숙 기자님도 워싱턴 피츠버그가 상위권에 있고 네. 컬럼버스 뉴저지 캐롤라이나까지 좀 하위권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예, 필라 그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팀은 예. 상위 네 팀을 꼽았습니다. 이 디비전에서. 워싱턴, 피츠버그, 뉴욕 아일랜더스, 필라델피아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동부 지구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맞물려서 다퉈야 하는 디비전 애틀랜틱 디비전입니다. 역시 순위대로 가볼 텐데 애틀랜틱 디비전 예상 순위 1위 발표해 주시죠. 혹시 뭐 이제 합법적인 뭐 배팅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템파베이에 올해 좀 돈을 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템파베이가 강합니까? 네, 저는 1위 템파베이네요. 1위를 템파베이로 꼽았습니다. 여느 때보다 우승 가능성이 정말 높은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최근 두 시즌 동안 스탠리컵 파이널에 거의 준하는 성적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츠버그를 거의 잡을 뻔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전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킨 팀이기도 합니다. 이 팀이 주축 선수 빠진 선수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수비, 골리 진에서 약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게다가 이 팀을 이끌어갈 주축 선수들의 나이는 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로도 계속 미래가 기대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쿠체로프 선수 역시 지금 3년 재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수가 굉장히 염가 그 실력 대비 염가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나면 이제 템파베이 주축 선수 중에 일부가 자유계약으로 풀리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선수가 뭐 타일러 존슨 선수 그리고 수스트르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자유계약으로 풀리게 돼요. 근데 쿠체로프 선수가 염가로 재계약을 맺으면서 이 선수들을 재계약할 여력이 좀 생겼군요. 여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뭐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된 템파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지금 약점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네. 템파베이는 딱히 별로 고민이 없어 보여요. 템파베이의 포인트는 어딥니까? 골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리요? 왜 여기는 좋아서 고민입니다. 아, 예. 행복한 고민이에요? 예,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플레이오프 시즌에 정말 스타로 발돋움했었던 바실랩스키 선수의 존재 때문인데 비숍 선수가 정말 NHL 지금 넘버원 골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내년 자유계약 시장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팀에 아주 뛰어난 골리가 사실 두 명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드 골리라고 할 수 있는 구들랩스키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내년에 또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선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선수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골리가 좀 약한 댈러스 같은 팀으로 비숍 선수를 보내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벤 비숍을 보내도 템파베이는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무 걱정이 지금.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바실레프스키가 선수가 연봉을 좀 덜 먹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이야. 지금 이현숙 기자님 예상만 봐서는 그냥 템파베이에 배팅을 하라는 얘긴데. 예, 마지막에 제가 이제 스탠리컵 이제 최종 우승팀까지 저도 이제 말씀드릴 예정인데. 네. 기대하셔도 일단 템파베이로 예상을 해보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2위로 가보겠습니다. 2위 어딘가요? 플로리다 팬서스를 꼽았습니다. 오, 플로리다 2위입니까? 예, 오프시즌에서 이제 빅네임이던 키스 앤들, 제이슨 데머 같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제 쿨리코프, 구드브란슨 선수가 나갔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대처에게 충분한 자원이고요. 그리고 체킹 3, 4라인에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뭐 조너선 마치소 선수나 콜튼 시비어 선수 같은 선수를 굉장히 잘 보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토에서 세너제이를 이적을 작년에 했었던 제임스 레이머 선수가 이제 세너제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루온고 선수가 약간 결장을 하게 됐는데 예, 아마 이제 레이머 선수가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나이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나이가 좀 이제 부담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플로리다의 올 시즌 변수는 뭘까요? 너무
변화를 했다는 게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절대 실패한 시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팀의 주축 선수로 많이 갈아엎었어요, 사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 사실 대부분 성공한 팀이 유지 보완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긴 좀더 변혁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성적이 큰 폭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좋은 결과,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변화를 택한 플로리다의 이 선택의 결과 더 주목되는 이유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갑니다. 3위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브루인스를 꼽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왜 그걸 꼽았냐면 데이비드 베키스 선수를 일단 가장 큰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센터인 도민 무어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게 정말 키 영입이라고 제가 꼽은 이유가 뭐냐면 네. 파트리스 베제홍 선수가 정말 이제 이 팀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타임도 그렇고 뭐 파워플레이 PK 다 나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PK에서 기용되는 부분을 이두 선수가 굉장히 부담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더 공격에서 예, 그 에너지를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좋은 영입이 될것 같고요. 루이 에릭손 선수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맵 벨레스키 선수, 예, 작년에 보스턴으로 자유계약으로 넘어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30골까지도 득점을 할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 선수가 과연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뭐 라스크 선수가 작년에 부진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또 수비가 좀 불안했던 이제 이 부분도 좀 책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라스크 선수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스턴에서 꼽아주신 포인트는 키 플레이어인데요. 그렇습니다. 드대노 차라 선수를 뽑았는데 네. 왜이 선수가 보스턴에 오랜 기간 뛰면서 수비의 핵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선수의 경기력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의 핵심이 될것 같아요. 올해로 39살입니다. 적은 나이가 결코 아니죠. 여전히 괜찮은 경기력을 뽐내고 있어요. 근데 그 턴오버 숫자가 너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면 결국 공격 전개 부분에서 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차라가 좀 수비적인 역할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다른 수비수가 이 부분을 좀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라 선수의 역할 올 시즌 보스턴의 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다음 4위입니다. 몬트리올이네요. 예, 몬트리올을 4위로 꼽았는데, 몬트리올은 올해 라둘로프, 웨버, 쇼 선수를 차례대로 영입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영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웨버 선수를 보강을 한 거는 이제 당장 수벤 선수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정말 커요. 이 선수가 좀더 이제 수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약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쇼 선수의 보강 역시 좀 몬트리올 공격진에서 좀 없었던 상대 신경을 좀 긁으면서 득점을 하는 이런 선수를 이제 넣은 부분. 이제 이 부분 좀 적절한 보강인 것 같고요. 프라이스 선수가 확실히 이제 컨디션을 찾았기 때문에 몬트리올 4위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알렉산드르 라둘로프 선수로 뽑았습니다. 역시 키 플레이어인데요? KHL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였죠. 이제 3년 전에 재계약을 한 이후로 체스카와 계약을 한 이후로 261경기에서 238포인트를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쉐이웨버 선수랑 예전 내쉬빌에서 뛸 당시에 팀 동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 선수들이 재회를 하게 됐고 지난번에도 KHL에서 복귀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정말 대차게 실패를 했었죠. 근데 이제 주니어 시절을 이 선수 퀘벡에서 보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제 좀 영향을 줄것 같고 그리고 웨버 선수 같은 전팀 동료를 만나게 된 거는 좀 적응하기 확실히 수월하게 만들 확률이 큽니다. 아무래도 예, 예. 이래서 몬트리올이 2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라둘로프의 활약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몬트리올 팬분들 참 많은데요. 알렉산드르 라둘로프 선수의 활약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다음 5위 디트로이트입니다. 예, 레드윙스를 뽑았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뭐 아, 역시 그렇게 보시는군요. 닐센 반핵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파벨 다슈크 선수 은퇴를 했고요. 서부가 정말 디트로이트 옛날 서부지구 소속할 때 이제 정말 서부를 호령했었던 당시 멤버들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 딜런 라킨 선수가 사실 좀 대들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좀 많은 역할을 부여를 받을 텐데 이제 디트로이트를 짊어지고 갈 그릇인지
또 판별할 수 있는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수비 꼴리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디트로이트의 변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상입니다. 부상을 꼽은 이유는 헨릭 세테베리 선수, 이제 주장 선수인데, 이 선수가 뭐 여전히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년 잔부상이 시달리고 있고요. 예. 니클라스 크롬발 선수도 지금 이제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라서 제외가 됐고요. 이 선수들이 사실 핵심이기도 하고 지금 한 선수 한 선수가 지금 디트로이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벌써 한 명이 떠났고 뭐 올 시즌에도 건강하지 못한다면 디트로이트도 예, 희망을 점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 진출을 하려면 이 두 선수의 활약이 필요하죠. 26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달려있는 디트로이트. 아,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위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6위! 6위 어딘가요? 버팔로 세이버스를 꼽았습니다. 예. 예, 여기 사실 이 팀도 동부에서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팀이라고 보는데요. 오프시즌에 옥포소 선수가 일로 왔고요. 쿨리코프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수에 이제 좋은 선수들을 한 명씩 보강을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천천히 공들였던 수비진이 지금 이제 완벽하게 구축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공격 역시 옥포서 선수의 보강으로 정말 득점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오라일리 선수, 이번 캐나다 대표팀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 1라인 센터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잭 아이클 선수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덜어줄 필요가 있고요. 풀타임 2년차를 맞은 이제 잭 아이클 선수와 라인하트 선수의 콤비 플레이 역시 뭐 팀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에서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는 팀으로 꼽아주신 팀이 버팔로인데 버팔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로빈 레너 골리를 꼽았습니다. 예. 한때 NHL 최고의 골리 유망주 평가를 들었어요. 근데 작년 성적을 보시면은 1월 중심부터 팀에 복귀를 해가지고 3월 후반까지 이제 부상으로 아웃되기 전까지 경기를 치렀는데 세이브 성공률 92%, 평균 실점 2.45로 마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정도의 모습을 올해 시즌 시작부터 보여줄 수 있다면은 사실 세이버스의 승점이 정말 수직 상승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빈 레너 골리의 활약 여부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다음 7위입니다. 이현숙 기자님이 오타와 팬인데 예. 오타와가 7위에 있어요 지금. 예, 7위 빼박 7위고요. 빼박 사실. 7위. 네. 센터진의 보강이라고 할 좀 그렇고 큰 전력은 별 보강이 없습니다. 근데 좀 큰 사랑을 받았던 지바네자드 선수가 데릭 브라사르 선수와 맞바꿈 됐거든요. 트레이드. 예, 트레이드가 됐는데 당장엔 사실 뭐 좀 이득이 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는 트레이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라인으로는 호프만, 브라사르, 바비 라이언 이렇게 꾸미는 라인은 2라인이 굉장히 좀 모습이 좋기 때문에 1라인이죠, 2라인이. 이제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요. 2라인을 맡게 된 이제 맥카더, 큐리스, 스톤 이 선수들이 한 2년 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화업이 네. 완전히 호흡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그나마 좀 볼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족했던 이제 수비형 센터는 이제 크리스 켈리 선수가 다시 팀에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있을 것 같네요. 오타와 팬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오타와? 그냥 다 걱정입니다. 뭔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게 없어서. 오. 근데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수비가 걱정인데요. NHL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라고 하면 역시 에릭 카르손 선수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사실 작년 노리스도 카르손 선수한테 가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좀 더 진보된 스택으로 봤을 때는 수비 기여에서도 카르손 선수가 밀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지금 NHL에서 사실 가장 수비를 못하는 팀이 오타와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작년 경기당 32.8개의 슈팅을 헌납을 했습니다. 평균 실점은 2.94였고요. 정말 높죠. 디온 파네프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팀에 이득이 될 것 같았는데 전혀 이득이 되지 않았고 그렇죠. 예, 작년과 변화없는 수비진이 결국 문제입니다. 근데 감독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제 수비적인 시스템을 중시하는 기 부시의 감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좀 개선점이 있어야 순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타와의 수비를 얘기하시면서 이 흥분하시는 이현석 기자님의 모습을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했습니다. 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 마지막 한 팀 최하위 8위. 아 역시 토론토가 8위에 있습니다. 예, 저도 토론토를 8위로 꼽았고 네. 여기서 좀 지켜볼 부분은 신인들의 활약을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올 시즌 당당히 성과를 보기엔 좀 부족하고요. 근데
매티스 선수는 월드컵에서 하는 걸 보고 뭐 프리시즌을 보면은 시즌 시작부터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팀을 함께 이끌어갈 뭐 빌리암 닐란데르 선수 그리고 미치 마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다이나믹한 활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수비는 제이크 가드너 선수 뭐 차기 이제 립스 수비진을 이끌어갈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 선수가 계속 이제 롤이 늘어날 것이고요. NHL 데뷔라는 이제 KHL 선수 전 KHL 선수 니키타 자이트세프 선수 역시 또뭐 토론토 수비진에 뭐 적잖은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공통적인 건 토론토 올 시즌 리빌딩이라는 얘긴데, 맞습니다. 토론토는 좀 어떤 점에서 과제를 봐야 될까요? 아, 골리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됐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뭐 보고 싶은 부분인데 필라델피아만큼이나 토론토 골리도 거의 무덤 수준이었어요 지금까지. 예. 이제 근데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이제 애나하임에 있었던 넘버원 골리라고도 할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이 선수에게 골리를 맡길 예정인데 안드레센 선수의 사실 기량 자체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예선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어요.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아 이게 좀 전반적인 컨디션 조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 될것 같네요. 자, 동부지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애틀란틱 디비전의 예상 순위별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애틀랜틱도 마찬가지로 상위 네 팀이 플레이오프를 갈 것으로 전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템파베이, 플로리다, 보스턴, 몬트리올까지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 디트로이트는 지금 안 된다고 보셨어요? 네, 어려울 것 같네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 기자님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서부지구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부지구입니다. 센트럴 디비전 예상 순위별로 가보겠습니다. 아, 각축의 센트럴 디비전 궁금합니다. 1위 발표해 주시죠. 내슈빌 프레데터스를 1위로 꼽았습니다. 내슈빌. 네, 수벤을 받아왔는데요. 사실 웨버를 보낼 수 있는 결정이 정말 큰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할수 있었던 이유가 로만 요시 선수가 정말 최근 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즌 큰 폭으로 성장을 했었던 마티아스 에크홀름 선수. 이 선수도 타포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할 것으로 올 시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라이언 앨리스 선수도 이 선수가 주니어에 수비수인데 100포인트를 넘게 득점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오. 근데 NHL 와서는 투베이 수비수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팀에 많이 보탬이 되면서 예, 공격, 골리, 수비, 예, 공격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고 골리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비가 뭐좀더 좋아진 이 부분이 결국 팀을 센트럴 챔피언으로 이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시빌이 지난해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예상이시고요. 그렇다면 네시빌이 뭐 어쨌든 챔피언으로 예상이긴 한데 어떤 불안 요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제? 예. 숙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피카레네 선수가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주느냐입니다. 지난해 세이브 성공률이 92.3%에서 90.8%로 수직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리네 선수가 얼마나 원래 모습으로 원래 돌아가느냐?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관건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꼽아봤는데 피터 라비올렛 감독이 옛날에 필라델피아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크리스 프롱거 선수가 뇌진탕으로 팀에서 이탈을 한 이후로부터 수비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웨버 선수도 굉장히 신장이 크고 프롱거 선수를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좀 유사한 상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내시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더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팀의 주축 수비수가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시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2위 세인트루 있습니다. 예, 블루스로 꼽아봤는데 공격진이 굉장히 깊고요. 이제 다비드 페롱 선수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일 야코프 선수도 가세를 했죠. 1번 골리를 맡은 엘리어 선수가 떠났지만은 제이크 앨런 선수도 뭐 세이브 성공률 92%에 평균 실점 2.35로 공백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피에트랑젤로 선수가 새로운 주장이 됐습니다. 뭐 수비진 역시 공고하기 때문에 센트럴 강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포인트는 어딘가요? 새로운 체제의 결과가 여기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내년부터 세인트루이스 지휘봉을 잡을 예정인 지금 마이크 여 코치인데요. 이 선수가 미네소타 감독 시절에 굉장히 수비적인 경기 운영에 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이런 시스템을 얼마나 팀에 녹여낼 수 있을지 조금씩 녹여낼 겁니다. 분명히. 예. 왜냐하면 내년에 감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될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 마이크 이어 코치 입장에서는 감독 부임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시즌이 되겠어요. 예. 예. 자, 세인트루이스 2위였고요. 3위 어딘가요? 댈러스 스타스를 꼽아봤습니다. 네. 지난해 3.23골로 정말 리그 최고의 공격을 보여줬던 이제 댈러스가 사실 발레린 이추시킨 선수가 떠나긴 했는데 1위 후들레를 선수가 들어오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네. 1에서 3라인이 항상 득점을 할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공격진에 1, 2라인 파워플레이의 전력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이 여전히 파괴력 넘치는 공격을 앞세워서 상위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댈러스가 여전히 상위권이다. 댈러스의 고민은 뭘까요? 수비입니다. 아, 역시 이 팀도.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골리고스키, 데머, 러셀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 대체를 뭐 존스, 네메스, 그다음에 뭐 린델, 홍카 같은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을지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댈러스가 이 부분에서 좀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비에서의 불안감을 떨쳐야 3위 그 이상의 성적을 좀 기대할 수 있겠네요. 센트럴 디비전 보고 있습니다. 4위로 갑니다. 시카고로 뽑았는데 그 예. 이유는 지금 탑6를 맡길 만한 재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뭐 셀러리 캡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3, 4라인이 정말 휑해졌어요. 테이브즈 선수가 작년에 부진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부진을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언 캠벨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이 선수가 탑4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예. 여전히 활약을 할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시카고. 4위면은 글쎄 최근에 그 시카고의 어떤 영향력? 뭐 임팩트를 봤을 때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순위 아닙니까? 아니 근데 센트럴 4위는 4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 네또 괜찮을 뭐 겁니다. 그런 또 변수는 네. 있습니다. 자, 시카고의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아이 새로운 도전이 여기도 성공을 할까요? 이제 조엘 코엔빌 감독이 지난 시즌 정말 최고의 궁합을 보였던 케인 파나린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격력의 분산을 위해서 이두 선수를 떨어뜨릴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 이 부분이 좀예이 이러한 전술적인 변화가 성공할지 실패할지의 여부가 시카고의 득점력이 정말 크게 좌우를 할것 같고요. 만약에 실패를 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도 문제인 게 사실 다른 팀의 견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패트릭 케인과 아르테미 파나린이 지난 시즌에 아주 호흡이 좋았는데 올 시즌엔 그 둘을 따로 쓰겠다. 네. 아, 이 선택의 결과도 아주 궁금해지네요. 네. 다음 5위입니다. 5위 미네소타군요. 예, 미네소타는 에릭 스탈 선수를 보강을 했는데 뭐 파리즈 코일 선수와 같이 1라인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2, 3라인의 깊이가 정말 깊기 때문에 뭐 잘할 것 같습니다. 수비가 강점인데 지금 탑5 선수가 정말 기량이 좋아요. 예. 그래서 뭐큰 문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약점이라면 좀 연장에서 작년에 4승 11패 연장 성적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극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 승부에서의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자, 미네소타가 글쎄요, 센트럴 디비전 5위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할지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부드로 감독한테 달려있거든요. 예, 부드로 감독이 이제 공격적인 전술을 정말 곧잡고 구사하는 감독인데 이 변수가 올 시즌 미네소타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네요. 과연 그 부드로 감독이 또 플레이오프로 이끌 수 있을런지. 예, 타이트한 수비 시스템이 정말 강점인 팀이 미네소타인데 이선 뭐 상대방 슈팅을 제한을 하면서 여기 오는 이점을 활약을 하는데 부드러운 업템포 하키가 과연 이 시스템에 어떻게 녹아들지 아니면은 업템포 하키의 시스템을 녹여낼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요. 예. 애너하임 때 했던 것처럼 네. 과연 이제 부드로 매직이 미네소타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아주 또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다음 6위 위니펙입니다. 예, 여기 성과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즌인데요. 뭐 샤이플리, 엘레르스, 에르미야, 뭐 나노 선수들이 있고, 뭐 그리고 뭐 파트릭 라인의 뭐칼 코너, 닉 패텐 같은 선수들도 유망주들도 많습니다. 버플린까지 묶으면서 이제 수비진도 잘 묶어냈고요. 트루바 선수의 이제 공백을 좀 메우는 부분이 좀 과제가 될것 같네요. 자, 위니펙의 과제 또 하나가 있다고요? 예, 주전 골리가 누가 될 건? 가가 중요하다고 골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파블렉 선수를 지금 웨이버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친슨 선수와 헬러벅 선수가 이제 위니펙 골문을 지킬 텐데 헬러벅 선수가 1년 정말 작년에 잘 해줬습니다. 근데 팀들이 약점을 확실하게 공략을 하는 2년 차부터는 또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군요.
센트럴 디비전 최하위 7위는 콜로라도입니다. 예, 콜로라도는 센터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맥키넌, 듀셰인, 뭐 소데르베리 하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2, 3라인에서 뛰는 윙어들이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고, 수비진의 네임 밸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매경기 슈팅 허용이 정말 많은 데다가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여전히 고전할 것입니다. 콜로라도도 그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예, 제러드 베드너 씨로 바뀌었는데요. 이 감독이 작년에 레이크 1위 몬스터 팀, 이제 이 팀이 콜럼버스 블루재킷의 그 AHL 산하 팀인데 이 팀이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아, AHL 우승하고 우승. 지금 NHL 감독으로 그렇습니다. 오군요. 예. 온 거고요. 최근 5년간 이제 AHL 칼드컵 우승을 한 이후에 직후 이제 NHL 감독을 했던 선수 뭐 감독들을 보자면 밴쿠버 윌리 데야르딘 감독 같은 경우에 48승 29승 5연장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고, 제프 블라실 감독 작년에 뭐 지휘봉을 잡았던 디트로이트 제프 블라시 감독도 41승 30패 11연장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고, 존 쿠퍼 감독 템파베이의 감독 역시 46승 27패 9연장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다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베드너 씨는 어떤 결과를 낼지 궁금하네요. 제라드 베드너 감독 부담이 좀 되겠어요. 아, 예. 네. 자, 이제 퍼시픽 디비전인데 1위가 인상적인데요. 예, 바로 뭐 들어갑니다. 샤크스를 뽑았습니다. 샤너제이 샤크스, 산호세. 예, 미켈 베드케르 선수와 데이비드 쉔커 선수를 보강하면서 알짜배기 보강을 다 마쳤고, 뭐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샤너제이 샤크스는 뭐 작년과 비슷한 느낌으로 잘 해낼 것 같네요. 샤너제이 샤크스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변화를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년 스피드가 뛰어난 팀을 상대로 정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을 보강할 만한 영입은 사실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터 데보어 감독이 1, 2년 차 성적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감독입니다. 그냥 승률만 말씀드릴게요. 플로리다가 당시 1년 차에 56.7%의 승률을 거뒀는데 2년 차에 47%, 뉴저지에 있을 때 62%의 승률을 거뒀는데 그 다음에 5할의 승률, 그리고 샌호제 있을 때는 59%, 거의 60%에 육박한 승률을 거뒀는데 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 플로리다하고 뉴저지 때 1년 차 때 비교했을 때 2년 차 때 승률이 거의 1할 이상 지금 이상이 떨어지는 떨어졌습니다. 모습이었는데 이 샌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2년 차인데. 예, 그게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아, 이것도 징크스로 갈 수도 있겠어요. 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퍼시픽 디비전 2위 보겠습니다. 애나하임을 꼽았는데요. 뭐 벌맷, 뭐 버니에, 뭐 이런 선수들을 소소하지만 내실 있는 영입을 마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HL에서 가장 뛰어난 페이스오프 센터, 체킹 라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벌맷을 영입을 했고, 이건 스페셜 팀에 많은 도움을 줄 거고요. 그리고 존 깁슨 선수가 이제 올해로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좀 부진하더라도 뭐 버니에 선수도 괜찮은 골리기 때문에 뭐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나하임은 역시 감독을 바꿨는데 이게 효과를 볼 것인가가 주목되거든요. 포스트 시즌의 성공을 노리고 이제 감독을 교체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겠는데, 사실 칼라이 씨는 뭐 06-07 시즌 애나하임 감독으로 팀 우승으로 이끈 바도 있어요. 포스트 시즌 통산 전적도 26승 19패로 저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뭐 포스트 시즌 가기만 한다면 뭐 강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위 역시 뭐 손성 기자님과 비슷합니다. LA예요? 예, LA는 뭐 또 이 팀 별 변화가 없네요. 뭐 테리 펄스에 뭐 탐 길버트 선수를 영입했는데, LA 강점은 뭐 센터 원투펀치가 세고요. 그리고 이제 팀의 방침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 구성이 돼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작년에 뭐 30골 이상 득점했었던 타일러 토폴리 선수 같은 선수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랑, 이제 수비진에서 다우디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탑6가 조금 약한 부분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LA의 키 플레이어를 꼽아주셨네요. 안체 코피타르 선수 뽑았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부터 천만 달러 이상에 육박하는 NHL 예. 최고급의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연봉을 받으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LA의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몸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4위입니다. 예, 캘거리를 뽑아왔는데 트로이 브로어, 뭐 치아송, 그 다음에 린든 베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깊이가 강해졌고, 뭐 주축으로 있었던 선수들도 잘 자리를 잡았고, 탑6를 보시면 다 이제 퍼시픽 디비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비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골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브라이언 엘리어 선수의 보강으로 골리진도 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캘거리의 포인트.
스페셜 어떤 건가요? 팀을 뽑았는데 작년 정말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파워플레이 22위, 페널티 킬링 최하위 위치를 했는데 얘이 부분에서 이제 PK 같은 경우는 골리도 좀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엘리어 선수의 보강으로 좀 해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 같네요. 그렇군요. 퍼시픽 디비전 5위 봅니다. 에드먼턴입니다. 예, 오일러스도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치치 선수를 잘 보강을 했는데 20골 이상을 넣고 맥데이비드 선수의 안전까지 책임질 것 같고요. 아담 라르손 선수의 공백은 이제 탑4가 정말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러셀 선수도 여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골리가 조금 문제인데 캠 텔버 선수가 나쁘진 않은데 넘버원으로는 약간은 좀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수비진이 좀 부담을 덜어준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에드먼턴도 그 변화를 많이 준 팀이잖아요. 예, 치아렐리 감독, 야 이제 단장 이 부임한 다음에 매년 팀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 시즌에 뭐 테일러 홀 선수와 야쿠포프 선수를 보내면서 이제 맥데이비드 체제를 공고하게 갖췄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렇군요. 이제 두 팀 남았네요. 6위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에서 뽑은 포인트인데 존 체이카 단장이 27살의 NHL 단장으로 앉으면서 27살. 네. 와.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단장이 부임하고 정말 좋은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렉스 골리곱스키, 제이니 웨긴, 뭐 라딘 브라타, 류크쉔, 라인 화이트 같은 선수를 영입했는데 세이버 매트릭스의 정말 정통한 단장이거든요. 이 단장이. 예. 그래서 여기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런 행보를 보인다면 수년 내 정상 궤도로 올라갈 것 같네요. 애리조나의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젊은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요. 사실 베테랑을 대거 영입한 이유는 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보좌하는 데도 큽니다. 뭐 도미, 두클레어 이런 선수가 그리고 올 시즌 데뷔할 것으로 보이는 딜런 스트롬 선수 이런 선수들의 이제 좀 여러 가지 프로 의식 같은 거 가르치고 뭐 보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베테랑 영입을 했는데 앞으로 애리조나의 밝은 미래에 좀 뭐 젊은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 활약을 해야 예, 보탬이 될 것 같네요. 역시 젊은 팀은 젊은 선수들이 해야 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7위. 아, 밴쿠버가 7위예요. 예, 이 팀 사실 조금 컨텐더로 도약하기 좀 문제가 있는 전력인데 올 시즌 너무 조용했습니다. 뭐 별로 보완도 안 했어요. 팀 성적이 좋지 않는데 갈아엎기보단 천천히 바꾸는 길을 택했거든요. 예. 오프시즌 근데 템 휴스와 브라바타 선수가 떠났고요. 루이 에릭슨 선수와 구드 브란슨 선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 선수가 앞 두 선수의 업그레이드라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한 가지 좋은 신호는 이제 젊은 선수들인 뭐 홀벳, 그 다음에 그란룬드, 비르타넨 선수들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게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밴쿠버의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밴쿠버의 포인트는 어떤 걸 꼽아주세요? 세딘 형제가 어떤 길을 걸을지를 뽑았습니다. 1999년 지명된 이후로 사실 밴쿠버의 영광의 시대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지금 36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셀러리가 1,400만 달러에 육박을 해요. 좀 많이 차지. 사실 뭐 기량을 따지면 뭐 이 정도 받는 건 당연한데. 아, 근데 계약이 2년 남았고 사실 팀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컵을 위해서 혹시나 이 두 선수를 파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이 선수가 떠날게라고 결정할지도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 세딘 형제 뭐 밴쿠버의 상징적인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행보가 또 중요해졌습니다. 서부에서 플레이오프를 꼽아보면은 내시빌, 세인트루이스, 댈러스, 시카고, 미네소타, 센트럴 5팀과 퍼시픽에서 캘리포니아 3팀을 저는 꼽았습니다. 세너제이, 애너하임, 네. LA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스테니컵 한번 플레이오프 예상을 해주셔야죠. 저는 앞선 팀들하고 그냥 결승만 딱 가능하게 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슈빌과 템파베이가 붙어서 템파베이가 결국은 우승을 할 것입니다. 내슈빌 템파베이 스테니컵 결승. 네. 거기서 해가 왔어요. 템파베이가 올해 배팅해라. 다시 예. 한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예. 아, 두 분 의견이 완전 다릅니다. 네. 결승 대전이 완전 다릅니다. 예. 내슈빌 그다음에 템파베이. 템파베이.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두 분의 전망 흥미진진합니다. 뭐 두 분의 약간 좀 기싸움일 수도 있고. 아, 예, 그렇게 뭐 들리셨으면. 예. 그렇다고 뭐 결과를 한번 봐야죠. 한번 시즌을 보면서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하인드넷 65회 NHL 개막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 그러네요. 예. 오늘 정말 시간도 아, 두 분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셔갖고 감사하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NHL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개막 첫 주 소식 가지고 저희 또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는 65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